애프터 이런 거는 없지. 아니 애프터가 아니고 말을 해야지. 말을 해야지. 아니 그러니까 아예 지금 아예 안, 아직 안 보낸 상태잖아. 안 보낸 상태잖아. 아 형은 진행 중이에요 지금 이제. 그러니까 어떻게 보낼지를. 와 진짜. 아니 끝났지 이걸 뭘. 상대방은 지금 아, 벌써 마음 정리할 끝났어. 에휴. 알잖아. 나 알잖아. 일 끝나면 바로 가는 거 알지. 자격이 없는 거 같아. 어떤 프로그램이든 나 끝나면 알잖아요. 그냥 바로. 바로 가잖아요. 그냥 뭐 회식도 먹고. 회식도 먹고 그냥 안녕하고 가는 거야. 그냥 집. 일. 집 일. 이 사이에 7년, 7,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? 밖에서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어. 7, 8년이라는 시간. 자랑은 아니야. 자랑은 아니지. 근데 그 첫 만남이 소개팅이야. 근데 너무 괜찮으신 분이 와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나를 알고 왔고 나의 컨디션을 알고 왔고 아시죠?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뭐 한번 갔다 왔고 뭔데? 갔다 왔고 한번 갔다 왔고 뭔데? 갔다 왔고 솔직히 겁이 나요. 또 잘못될까봐. 제가 그냥 하는, 이제 그냥 드리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. 그냥 다 사연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 얼마나 말씀을 저렇게 예쁘게 해요. 배려하고 잘하고. 아이고 내가 숨이 막힐란다.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겁이 나는 거지. 아니 겁이 나도 그분이 나지 형이 왜 나냐고. 나는 그건 안 돼. 진짜 혼자 집에서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야 이런 거. 진짜 그 정도 정말 역. 나는 내 이지. 아 보내면 또 답장을 하실 테지. 그렇죠 하시겠지. 그럼 또 나는 또 답장을 해야겠지. 해야지. 와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. 어? 어머머머머 몇 명이지. 답답하네 진짜. 야, 이런 사람이 있네? 이제 하나 이런 사람이 있네? 처음에 장훈이가 날 먼저 쫓아와서 막 죽인다 그랬어. 이 형 가만히 아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저 얘기를 했어요. 겁이 나든가 말든가 아니 저분이 언제 뭐 자기랑 사귀겠다고 그랬냐고요. 사귀자 그랬어. 결혼하자 그랬어. 아 그거 잘 들어왔댔는데 그러면 아 저도 잘 들어왔습니다. 오늘 반가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는 왜 안 하는 거야.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잖아. 그렇죠. 그렇지, 그렇지. 예의는 지켜야지. 그렇지. 열이 받아가지고. 뭐 하는 거야 이제.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분이 나오셨는데 이 형은 답장도 안 보내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러는 거야. 그리고 얘기해봐. 형을 만나러 온다는 거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네. 감사하고 오시는 거거든. 네. 다 감사하고 오시는 건데 최대한에 그래도 해드려야 돼요.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. 그래. 1분 1초가 점점 늦어지면 늦을수록 점점 희망이 없어져요. 지금이라도 보내야 돼요. 해봐. 일단 좀 후회될 수 있잖아. 일단 한다고 생각해. 그게 맞아. 근데 답장을 뭐라고 보내? 형 이분을 이해시키지 않고 형이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기만을 바란다는 건 좀 너무 이기적이야 형. 아 그렇죠. 안 되는 거지. 그래. 그냥은 또 이해가 안 되지. 그럼 말도 안 돼. 어떻게든 이해시킬 말씀 그렇잖아. 어떻게든 이해시킬 수 있는 문장을 앞에 넣어야 돼. 뭐가 됐든 첫 문장이 난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해. 뭐라고? 맨 첫 문장은 전 이거여야 될 것 같아. 늦어서 제가 많이 아파요. 제가 많이 아파요. 제가 많이 아파요. 그거 아니면 되돌릴 수 없어. 야 솔직하고 싶어. 솔직한 거예요. 내가 무슨 아파요. 이 정도 그 톡에 답을 안 한 건 연애 쪽으로 굉장히 아프다. 되게 이상해 그거.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? 아 제가 많이 아파요가 뭐야? 갑자기 만나고 아니 15일 갑자기 15일 만에 제가 많이 아파요가 뭐냐고. 아니 그게 아니면 지금 15일 만에
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? 이거는 왜냐면 기본 매너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. 마음을 떠나서. 그럼. 아니면 뭔가 핑계거리가 있다면 뭐 빚쟁이한테 뭐 감금을 당했다고 할까? 아, 너. 아, 맞아. 아니. 아, 내가 아니, 이 정도 아니면서. 아, 뉴스에 나올 얘기를 왜. 아니, 그 정도는 해야 돼.